안녕하세요. 한의사 이혜민입니다. 공복혈당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? 지난 영상에서 공복혈당이 높은 건 수면과 간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. 그 중에 수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. 간이 당뇨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간은 혈당을 저장하기도 하고 분해해 공급하기도 한다 입니다. 간은 큰 댐과 같아서 큰 댐이 물을 저장하듯 평소에는 혈당을 저장하고 있다가 물을 필요로 할 때 큰 댐이 방수해 주듯 혈당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니 혈당이 오르겠죠. 특히 간은 공복 시간이 긴 저녁부터 아침 기상시까지의 혈중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생기면 공복 혈당이 특히 오르게 됩니다. 따라서 수면은 잘하고 있는데 불면도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공복 혈당만 높다면 간 기능 이상을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간의 이상을 살펴야 할까요? 첫 번째로는 간 수치가 높은 경우입니다. 간 수치란 간 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상 수치를 말하고요. AST, ALT, 감마주티, ALP, 빌루루빈, 알부민, 프로틴, PT 등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AST, ALT 수치가 간 기능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. 그런데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이유로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혈액 속에 AST, ALT 수치가 오르고요. 우리는 이를 통해 간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. 이는 곧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기에 공복혈당이 높은 것입니다. 간 수치가 높으면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짐을 밝힌 연구도 있습니다. 이렇듯 간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요.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니 공복혈당도 높아집니다. 간 수치가 높은 경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? 간 수치를 낮추려면 우선 술을 끊으시고 복용하는 약물 중에 간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약물, 예를 들어 항결핵제, 진통소염제, 항생제,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잘 취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지방간이 있는 경우입니다. 지방간은 간 내에 과도한 지방이 쌓여서 발생되는데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% 이상의 지방이 쌓이게 되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. 지방간이 있으면 왜 혈당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장기인데 지방에 간이 쌓여 있으면 이러한 간의 혈당 조절 기능에 영향을 주어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술을 먹지 않아도 마른 체형의 경우에도 내장 지방이 있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기에 음주 여부와 체형에 상관없이 지방간의 유무를 검사해 보시는 게 좋고요. 만약 지방간이 있다면 우선 술을 끊으셔야 하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서 내장 지방, 즉 뱃살을 빼셔야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위에 두 가지 문제는 없으나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.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고 하는 모 회사의 광고처럼 간 수치나 지방간 문제는 없는데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공복혈당이 높은 경우 우리는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. 마치 소화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 위내시경을 하면 다 멀쩡한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간의 기질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.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쉬어야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간 기능이 저하되면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간 수치가 높은 분들 혹은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앞에 두 가지는 괜찮은데 간 기능 자체가 저하된 분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요.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간 기능 꼭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